2016년도에 알파고 대국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는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이거 기술이 별거 없잖아. 빰빰빰빰. 네. 우리는 이 기술로 한번 로봇들이 서로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보자. 조지아텍하고 네. 경쟁을 하는데 조지아텍에서는 월등하게 들어왔어요. 월등이요? 예. 네. 아, 웬 호들갑이야. 아, 우박 내리잖아요. 아, 무서워. 아, 실내에서 무슨 우박이야. 안 보이세요? 뭐가? 하늘에서 인공지능 지식 우박이 내려요. 오늘의 주제, 인공지능 지식입니다. 인더스를 읽어주는 남자? 인더스를 이해시켜주는 남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가봤니? 쉽게! 그러나 인사이트 있게 인더스트리의 장인이 알려드립니다. Welcome to Industry Jam! 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안전모까지 쓰고 여길 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약간 무서워요. 그렇죠. 이게 네. 반도체 공장에서 네. 실제로 쓰는 장비를 학교의 연구와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는요. 실제 쓰는 공장 네. 장비를 갖고 있다고요? 진짜 쓰는 장비들이에요, 진짜로. 엄청 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실제 쓰는 장비가 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밖을 나와서 이렇게 구축된 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세계에서도 최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이 반도체 네. 공장 안에는 수많은 이런 자동화 장비들이 있는데 네? 이런 자동화 장비를 이제 연구하고 AI를 활용해서 네?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테스트 베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있는데 실제 반도체 공장 안에서는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요. 아까 오늘 해주실 얘기도 그러면은 그 이 기기들이 관련되어 네. 있는 인공지능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와. 반도체 장비를 인공지능 네. 활용해서 더욱더 네. 이 생산성을 높이는 실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많은 로봇들이 네. 이 물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어떤 작업이 끝나면은 이걸 또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날랐어요. 그러려. 예. 그런데 이제는 로봇들이 집어다가 목적지까지 이제 갖다 놓습니다. 네. 거의 인형 뽑기네요. 네. 인형 뽑기 안에 있는 크레인. 지금 저 이렇게 들어올리면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네. 물류창고 아마존의 키바 로봇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수많은 수백 대의 로봇들이 네. 물류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가서 공항 가시면 요즘 이렇게 로봇들이 자율주행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예. 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 이 로봇들한테 다가가서 로봇한테 물어보고 네. 서비스 로봇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뭐 배달 로봇들 있죠? 맞아요. 여기들은 뭐 자율주행 로봇들이거든요. 네, 여기도 예. 스스로 알아서 돌아다녀요. 아, 예. 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로봇이에요? 예, 자율주행으로 이제 밑에서 다니는 로봇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것처럼 제대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수백 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여기 캠퍼스 안에서 배달을 한다. 그럼 거기서도 뭐 수십 대, 수백 대는 있어야지 네.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서로서로 로봇들이 협업을 하게 만든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옛날에는 그냥 목적적인 너만 가 이게 끝이었는데 예. 지금은 예. 아예 로봇들끼리 부딪히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부딪히면 안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네. 로봇이 이제는 뭐 두 대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제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서로서로 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와. 그래서 여기 있는 로봇들이 여기서 이까지 가야 되고 얘는 여기서 이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럼 내가 네 일을 할게 너는 내 일을 해라. 서로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게. 그거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예. 조별 과제 할 때 내가 이거 먼저 할게 너가 그거 해. 약간 예, 이렇게 그래. 하는 뭐, 거죠. 이거는 내가 잘하고 이건 너가 네. 잘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로봇들도 이걸 보고 이제 서로서로 상황을 판단해서 네. 협업하게 만드는 거 그게 로봇 협업 지능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러한 공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00대 이상의 이러한 로봇들이 필요해요. 1000대 이상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욱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로봇들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고장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장도 계속 바뀌어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옛날 장비가 나가고 있고 이 장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그러면은 네. 그럼 다시 또 이거를 사람이 룰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거 들어봤죠? 네. 네, 자동화는 사람이 이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너는 이 길로 가. 너가 저기서 저쪽으로 갈 네. 때는 이 길로 가. 네.
자, 그런데 이런 룰을 만들어줄 때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고 룰에 따라서 로봇들이 수동으로 따라만 하면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네. 그럼 로봇들은 내가 했던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땐 또 사람이 또 개입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저도 이런 일을 했거든요. 네. 밤중에 갑자기 무슨 막 콜이 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로봇들이 새로운 또 룰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걸 일일이. 네. 일일이 다. 매 사건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뭐 수백 대 있을 때에서 이제 수천 대 있을 때는 감당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우리가 함께 네. 고안한 거는 사람이 룰을 만들어주지 말고 일일이 건건 네. 로봇가 정말 스마트해지면 자기가 알아서 혼잡도 피하고 더 나은 와. 일을 가고 그렇게 만들어보자. 스스로 학습해서 네. 지능을 배가시키고 그 경험을 쌓게 만든다. 뭐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이게 말만 바꾸면 사람한테 적용되는 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기 앞길 찾아가게 네. 만든다. 네. 아, 그런데 이게 네. 저희가 또 좀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기술을 개발할 때요.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알파고예요. 2016년도에 네. 알파고 대국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대국이 있기 전에 이미 뭐 판호의 유럽 챔피언을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처지에 아, 이런 기술로 이젠 이세돌과 대국을 하겠다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읽어보고 저는 두 가지에 놀랐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네. 아니 이거 기술이 별거 없잖아. 강화학습이라는 건데요. 인더스트리 점. 아, 그게 뭐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은 나온 지가 이미 뭐 한 30년도 넘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네. 이세돌과 하겠다라는 게 네. 조금 같지 않죠? 예. 근데 또 하나 놀란 사실은 뭐냐면요. 저도 그 강화학습을 공부할 때 옛날에 배웠거든요. 네. 수업을 진행하신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책도 가져왔는데 여기 Dynamic Programming and Optimal Control 디미트리 벌지카스라는 교수.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강화학습이라는 이론은 굉장히 팬시하지만 네?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우리 세대에는 나오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이라는 걸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기술이 그러니까요. 이젠 알파고를 만들어서 인간 최고의 고수와 대국을 네. 하겠다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저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국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쵸. 충격. 예. 이세돌이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 이 기술이 이제는 정말 쓸만한 기술이 됐구나. 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로 한번 로봇들이 서로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바꿨고 거기에 쓴 강화학습, 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강화학습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전거를 탈 때 네. 학습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거 뭐 매뉴얼 읽고 배웠어요? 아니요.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저 무릎 깨지고. 그렇죠. 네. 예, 누가 뭐 자전거 탈 때 뭐 네. 자전거가 5도 정도 기울면은 핸들을 15도 꺾고 오른발에 12.5N을 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냥 이렇게 해 보니까 하고 저렇게 해 보니까는 안 쓰러지고 그러면서 예, 안 네. 쓰러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화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없어도 내가 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 감을 익히는 것. 그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알파고로 만든 딥마인드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블락깨기를 만들 때 공이 이렇게 오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룰을 다 만들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너는 왔다 갔다 해라. 왔다 갔다 하되 그냥 점수를 많이 따라 훈련을 해봐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네. 훈련이 덜 되면은 네. 되게 못하죠. 지금 바보네요. 보면은. 바보죠 그냥. 네. 네. 근데 얘가 한 4시간 정도 이제는 계속 했어요. 네. 4시간 정도 하니까는 지금은 훨씬 다르죠. 그리고 인간 하네요? 고수들만 한다라는 채널링 테크닉. 즉 이게 그 계속 공을 따라다닐 필요 없이 그 코너만 써가지고 네. 공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계속 점수를 뭐 따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터득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룰을 만들어줄 필요 없고 스스로 알아서 배우는 거죠, 이거는요. 아, 네. 그럼 목표만 설정해준 거네요? 네, 그렇죠. 목표만 설정해주고 최대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네, 그렇게 되는 그쵸. 거죠. 최대한 네. 오래 살아남고 높은 점수를 맡아라.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반도체 물류 로봇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예요. 네.
그래서 위에는 계속 정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준 룰이에요. 밑에는 거의 정체가 없죠.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해서 회피하고 네.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기술이. 와 대박이다 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진짜 네. 반도체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상습 정체 구간이 네.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만든 AI 기반의 알고리즘은 강화학습 기반은 거의 정체가 없어요. 거의. 예. 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요. 저희가 임의로 이제 교통 정체를 만들고 사람이 계속 새로운 룰들을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교통 정체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회피하고 했는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어떤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토대로 하면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협업한 거요. 네, 맞아요. 그게 월등하게 더 좋았어요. 월등이요? 예, 그 저희가 조지아텍하고 네. 경쟁을 하는데 네. 조지아텍에서는 AI가 아니라 룰 자체를 수학적으로 이제는 더 좋은 경로를 찾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도 네. 굉장히 좋지만 네. 근데 요즘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그쪽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예, 학계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술은 상용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또 응용해서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이런 로봇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위에 있던 기기들이 도대체 무슨 어떤 녀석들인지 그리고 왜 여기 와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 지식을 더 발전시키려고 데리고 오신 애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들 중에서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혼잡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혼잡 네. 그 개념은 알지만 네. 또 정의를 하라면은 좀 힘들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가상현실에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바탕으로 더욱더 효율된 운영을 하는 그러한 네. 로봇들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만든다. 네, 그리고 그게 뭐 물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네. 아닌 실제 네.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고 그쵸. 사업화, 그다음 상업화까지 한 이러한 솔루션을 소개드렸습니다. 아, 네. 인더스리장은 제가 매번 느끼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살고 현장에 죽는 네. 그런 남자시네요. 네. 멋집니다. 기승전 그냥 공장이죠, 저는. 기승전 공장. 그러니까 네.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네. 여기신다는 거를 오늘도 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는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생산 공장 현장이 인공지능 적용의 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적용의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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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장의 키키와 인더스트리 장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지식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난 사례와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장!